자, 19년도 3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자, Baylor University Researchers. Baylor의 대학교 학자들이요. 조사를 했대요. 뭐를 조사했을까? 봤더니 1번 어법이 맞네. 이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자리죠.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whether가 쓰인 게 맞냐라는 거죠. 여기 명사절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를 조사했다. 맞죠? 오케이?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면 뒤에가 완벽해야 되겠죠?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가 쿠드라는 뜻이죠. 살아있는지 뭘로? 잠으로, 그러니까 잠들기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연구조사했대요.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had,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죠. 시켰어. 57명의 젊은 성인들이 목적어 뭐 하도록? 오시, spend, 시간 보내도록. 5 minutes before bed. 아, 자기 전에 5분 시간 쓰도록. 뭐 하는데 시간을 썼대요, 얘들아? spend는 뒤에 시간 표현 나온 다음에 동명사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글 쓰는데 5분 정도 써봐. 이렇게 시킨 거야. 근데, either 잡혀 있죠? 그러면 either A or B인 거죠. 그러면 A가 a to-do list. or 잡은 다음에 a list of tasks. 얘가 B인 거죠. A든지 B든지 쓰도록 시킨 거야. 그러면 A, to-do list의 뜻은 얘들아, 미래에 할일 목록이야. 미래에 할일 목록인 거고, B의 자리에 잡힌 것은 지금 일의 리스트. 어떤 리스트? They've finished. 그들이 이미 끝낸 거. Over the past few days. Past가 지난 과거의잖아요. 그럼 지난 며칠에 걸쳐서 끝마쳤었던 일의 목록. 그럼 이건 과거 일의 목록이 되겠죠. 과거 일들의 목록. 할일 목록이냐면, days ahead라고 써있죠? 앞선이란 뜻이니까 미래에 다가올 날들에 대한 할일 목록 둘 중에 하나를 쓰게끔 했대요. The result, 연구 결과가 확인한다라는 뜻이죠. 대절을 확인해 줬대요. Not 부정어네. All pre-sleep writing, 잠자기 전에 글쓰기 전부가 아니다라고 써있죠. 그럼 만들지 않았어요. Equally, 동등하게 만들어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잠자기 전 글쓰기의 종류가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하는 것에 잠을 편안하게 자는지 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confirm했대. 확인해줬대. 됐어.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뭐뭐한 사람들? Who made to-do list before bed?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썼었던 사람들은? 얘가 주어져. 복수니까 were. 맞는 거죠, 어법상. were able to fall asleep. 잠이 들수 있었다. 됐어. 9 minutes faster. 얼만큼? 9분 더 빠르게 잠잤대요. Then, 누구보다? B보다. Those who. 똑같죠? 어떤 사람들? wrote about past events. 아, 과거 일을 썼었던 애들보다 9분 더 빨리 잠들 수 있었대. The quality of list. 그 목록의 퀄리티가 매우란 뜻이죠. 중요했다. 또한 중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중요했는지, 그 퀄리티가 왜 중요했는지, 세미콜론 찍고 설명 들어왔죠. 여기 봤더니, 더비 구문이 나왔어, 얘들아. 더비 주동. 더비 주동 구문인 거죠. 뜻이 뭐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넣어주면 되니까, 잘 표시를 해본다면, the more task, 더 과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더 More specific, 더뭐 할수록 to-do list, 해야 할 목록이 더 specific, 구체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과제가 더 많고 더 구체적일수록 하고 콤마 잡히지. 이렇게 콤마 잡히는 거야. 그럴수록 the faster, 더 비교급 맞죠? The writers, 그 글쓴이들이 fell asleep, 잠이 들었습니다. 됐죠? 구체적이면 더 빨리 잤다. 연구의 author. 저자들이, 연구, 실험의 저자들이 figure,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이해했대, that. Writing down future task? 이게 동명사 주어지요. 미래에 할 일을 글로 적는 것이, unloading? 뭐 지금 주어 잡았잖아. 근데 unloading?
아니죠. 그럼 이걸 뭐라고 고쳐야 된다? 아무튼 동사로 우리를 돌리면 되겠죠. 그 생각들을 언로드하면 짐을 내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덜어주었다라고 쓰니까 unloaded라고 쓰면 되겠네. 동사가 필요했던 거죠. 생각을 덜어주었어. 뭐 하려고? 요거 so that의 that 생략이야 얘들아. that 생략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야. 왜 그러냐면 뒤에를 읽어볼까? 너가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멈춰요? Turning them over. Turn over in your mind. 너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떠올리다인 거겠죠. Turn over가. 계속해서 turn over. 머릿속에서 돌리는 거니까. 떠올리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덜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겠죠. 이럴 뜻이. 됐어? You are telling. 너는 말하고 있어요. 너의 뇌한테. 뭘 말한대? 대절을 말한다는 거야. 태스크. 그 일이 will get done. 뭐될 거다. 끝마쳐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지. 즉, 단지 not right now.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곧그 일은 끝마쳐질 거야. 라고 당신이 뇌에게 말하는 중인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글 쓰는 것이. 이해됐어요? I, O, D, U가 된 거겠죠. 여기 텔은 사형식으로 해가지고 요 댓은 명접이었겠죠. 됐어. 해보죠. 자, 29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Are confident. 자신이 있어요. 뭐에 자신 있대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의 소유다. 개인에서 오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B죠. 얘들아, A, not B죠. B가 아니라 A.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B가 아니라 A. 그러면 뭐가 아니라? 집합적인 현상, 집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소유다라는 것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있다라고 돼 있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Some notable collaborations. 그러면 일부의 몇몇에 주목할 만한 협력. 요거 협력 작품이겠죠. 협력 작품들. 어디에서요? In the arts and sciences. 예술이나 과학계에서 협력 작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상적인 행동. 뭐에? 창의적인 사고에 인상적인 행동들. From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뭐 부연 설명이야. 그냥 알키메데스 사람이겠죠. 에서 제인 오스틴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사고에 인상 깊은 행동들은 주어 동사 이제 나온 거죠. appear to have been 이렇게 잡힌 거죠. 뭐뭐처럼 보이다죠, 얘들아. appear to. 근데 봤더니 그냥 to가 아니라 appear to have been이니까 뭐뭐였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to have pp라고 쓴 다음에 완료 부정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뭐였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가 되겠죠. 했어. 그러면 product는 결과물이란 뜻이야. 결과물, 산물. 그러면 개개인들의 결과물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뭐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협력 작품, 되게 주목할 만한 그런 작품들에도 불구하고 됐어. 인상적인 행동은 개개인의 결과물이었던 것처럼 보인대. 그리고 흔히 isolated, 고립된 이란 뜻이죠. eccentric은 얘들아 기이한이라고 제시해 주었죠. 그런 개개인, 어떤 개인이래? Who reject? 거부한대요. Commonly held beliefs. 이게 뜻이 뭘까? 흔하게 여겨진 믿음. 이 얘기겠죠. 흔하게 부사, 형용사, 명사. 흔하게 여겨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부하는 그런 뭐 고립되고 괴짜 같은 그런 개개인들. 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인대요. I think, 나는 생각해. 필자의 생각이 나왔네? 뭐래? That, this perception, 이러한 인지, 이러한 관점이 뭐뭐이다? Something of an illusion, however. however가 있었네. 그만 하지만 이러한 지금까지 나오는 이 생각 관점들이
뭐다? 일루션? 착각이란 뜻이죠. 그러면 착각의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It cannot be denied. cannot be denied. 부인될 수 없다. 뜻 써보고요. 얘는 가주어. 그럼 진주어 해석 넣어보면 되겠죠. 뭐가 부인될 수 없을까? novelty가 얘들아, 참신함이란 뜻이죠. 창의력의 동의어야. 명사고요. 참신함의 주된 원천이 주어. lies in, 어디에 놓여 있다, 란 뜻이죠. 어디에 놓여 있어? recombination, 재결합에 있다. 참신함이 재결합에 놓여 있대. 뭐에? 정보들의 재결합. within the individual brain. 그러면 개개인의 뇌 속에 있는 정보의 재결합에 존재한다, 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긴 해. 그래, 개개인에서 뇌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참신함은. 이 얘기야. 하지만, 나는 suspect. 추정하다, 생각하다라는 얘기죠. 난 추정해. 대절을 as individuals 개개인으로서 우리는 would and could accomplish 그만 성취할 것이고 성취할 수도 있어. little 조금을 목적어야. 그럼 뭔 소리야? 거의 성취할 수도 없고 성취하지도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어디 속에서? in the way 어떤 방식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의 방식 속에서 어떤 창의적인 사고인데 아웃사이드가 맞는지 지금 어휘 쓰임 봐야 되죠. Context of superbrain. superbrain의 맥락에 외부에서 거의 성취되지 않을 거야 라고 써 있죠. superbrain이 뭔지 우리 모를까봐 뒤에 써놨죠, 얘들아. 이게 뭐래? 동격이죠. Integration of individual brains. 말하자면 개개인의 뇌의 통합이란 뜻이죠. 뭔 소리?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하죠. 그게 이제 슈퍼브레인 같은 거야.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맥락의 외부. 창의적인 방식이 성취되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나왔겠지. 나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앞선 문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가 맞죠. 다 같이 모여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의 외부에 있는 사고. 이게 맞는 거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알키메데스랑 제인 오스틴이랑, 그리고 모든 다른 원래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들 주어져. 이게 어떤 사람들이래요? who stretch back into, stretch back into 뜻은 올라가다. 어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면 미들 스톤 에이지 뭐 중기 석기 시대로 아프리카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있는 그런 thinkers 생각하는 사람들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were disconnected 하면 연관돼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써 있어. With the thought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연결돼 있지 않아. From Early childhood onward. 그러면 이른 유년 시절 이후로 얘기죠. 뭘 포함해서? Those long dead or unknown이라고 써 있네. 이거 얘들아, those wh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자리에. who가 생략되어 있고 who are, who were가 되겠네. who were long dead, 오래전에 죽었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의 생각을 포함해서 요거는 계속해서라는 뜻이야 onward. 그러면 유년 시절부터 계속 타인의 생각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머리가 결국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이런 과거에 일찍 죽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랑 결합됐겠니? 아니면 연결되지 않았었겠니? 당연히 연결되었었을 거다가 필자의 지금 생각이었겠죠. 됐어. 정답이 connected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how could they? 자, 해석해보죠.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을까? 뭐 없이? 집단적인 construction? 원래 이제 구성이죠. 그러면 여기서 건설, 생성이라고 해석하자, 생성. 그러면 수학, 언어, 그리고 예술의
구석이나 집단적인 생성 없이 어떻게 그들이 만들었겠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과거의 사람들의 아이디어까지 다 반영해서 분명 만들었었을 거야. 개개인이 만든 거 아니야가 주장이 됐겠죠. 됐어요.